네, 순천 광양 곡성굴의 을선거구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정말 호남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선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광양만큼 한번 대개조를 해보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게임인데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으로 적합한 인물은 1. 인성 좋고 해박한 AI 국회의원 2. 전과 사범의 국회의원 두 사람 다 별론데요? 별론데 하나는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도 전과보다는 AI가 더 낫겠습니다. 네, 조금 인간성이 조금 없어 보여도 그래도 AI가 낫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본가는 어디에 둘 것인가? 1. 본가는 서울에 두고 지역구는 전세. 2. 본가는 지역구에 두고 서울은 전월세. 이것도 곤란합니다. 제가 곡성에 어머님이 계셔서 주소를 몇 년째 어머니랑 같이 두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 가족들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가를 다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1. 법적 대응을 불사해서라도 바로잡기. 2.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을 알리고 설득하기. 당연히 2번이 되겠지만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축복합니다 또는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끝냅니다. 상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면 1. 정치 고수 2. 나를 헐뜯는 정치 초보. 워낙 고수시니까 네. 그래도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하고 경쟁해보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가 생겼다면 1. 국회의원을 포기해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유지 2. 이혼을 불사해도 국회의원 당선 유지 국회의원님 뭐라고 가정을 깹니까? 네. 저는 1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내가 낙선한 1. 상대 후보가 강해서 2. 유권자들의 민심이 변해서 3. 내 능력이 부족해서 4. 선거를 안일하게 준비해서 사실은 못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가 다 이유입니다.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최선도 다하지도 못했고 상대방도 강했고 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선거구 획정 당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하셨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날 본회의에 참석한다 안 한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한두 명의 국회의원의 뜻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의 주장이 가장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 뭐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다음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1. 박근혜 전 대통령 2. 윤석열 대통령 저는 존경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가장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저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만 존경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내가 가장 호감이 있는 인물은 1. 박근혜 전 대통령 2.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호감이죠.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이거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철회한다? 안 한다? 사실은 그 말은 큰 오해가 있었고 당일날 제가 기자회견을 몇 번을 해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서 제가 억울하게 좀 당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진짜 정치인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대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진짜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왕의 남자로 불렸던 나의 솔직한 심정은? 저 참 했죠.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제가 마음을 줘서 또 모시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배신하거나 또는 그걸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그냥 잘못한 대로 같이 공동 책임을 느끼는 것이지 나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단호했었던 것은 사실상
대통령 핑계를 대고 또 대통령을 어떻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정현이 하면 봐라 호남 사람 호남놈 저러지 않느냐 배신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 듣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로 인해서 호남 사람 전체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배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총선 상대 후보가 있죠. 총선 상대 후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이 노래가 있다면? 가슴 아프게. 가슘 아프게. 네, 감진의 가슴 아프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 후보를 가슴 아프게 하겠다는 어떤 도전장인가요? 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패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선거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그 상대 가슴 아픈 상대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보내주시죠. 제가 참 저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에요. 사무처에서 힘들게 어렵게 커왔고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서로 비슷하고 또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굉장하게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선거는 우리가 숙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민심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